텍스트의 포매팅입니다. 일반적인 워드 문서와 마찬가지로 다양하게 어떤 포맷을 옵션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볼드나 이탈릭이나 서브스크립트나 슈퍼스크립트 같은 것입니다. 주요한 예가 몇 가지 나와있죠. 볼드, 스트롱, I는 이탈릭입니다. EM은 Emphasized, Mark, Small, There, Insert, Server, Super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B는 Bold, B 엘리먼트는 Bold, 두껍게 표시하는 거죠. Strong도 마찬가지 B와 비슷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I는 Italic체, Italic체로 표현되고 EM은 Emphasized, 이렇게 표현됩니다. Emphasized. 이탈릭체와 비슷하죠. Small은 글자가 작게 표현되는 거고 Marked는 이렇게 이와 같은 형식입니다. There은 삭제 표시입니다. 이와 같이 Deleted로 표시되죠. Inserted는 밑줄이 꺼집니다. 서버는 아래첨자 형태, 슈프는 위첨자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아래첨자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엑서사이즈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즉, HTML 문서도 일반적인 워드나 아래한글 문서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포맷을 줄 수가 있다는 것. 그 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